네, 들어가는 말입니다. 2024년 소망교회 여름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신앙 강좌의 큰 제목은 신앙의 항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에 할당된 제목은 신앙의 빛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밝음을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데요. 외부와 내부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외부의 조건은 빛이고 내부의 조건은 눈뜸입니다. 빛이 있어야 밝지요. 눈을 떠야 밝습니다. 여기서 밝음은 깨달음을 은유하지요. 미망에서 벗어나 각성으로 가는 일, 그것이 밝음이고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빛이 비치고 눈을 뜨는 일, 깨달음의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자, 왜 수도 규칙인가요? 이 책을 가져온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의 교파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는 교파도 없이 교단도 없이 하나의 기독교가 존재했더랬습니다. 이 책이 저술된 주후 500년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죠. 이 시대에는 교파와 교단이 없이 하나의 교회가 있었죠. 종교개혁보다 1000년 앞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회 역사는 고작 500년이지요. 그 전에는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비록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의 수도회를 다루고 또 이 책의 번역어가 천주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천주교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번역한 곳이 천주교의 번역 그 출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은 천주교회의 유산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의 유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혹은 잃어버린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가 지닌 소중한 원천, 소중한 보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도 규칙이라는 이 책의 라틴어 제목을 직역하면 성 베네딕토의 규칙서입니다.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쓴 규칙서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규칙서인데요. 베네딕토회는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수도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과 규칙이 15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1500년 동안 살아남은 조직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2000년을 살아남았는데 이 한 수도회가 1500년 살아남고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 수도회를 지탱해온 책이 이 규칙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500년 전에 저술된 기독교회의 고전입니다. 클래식이에요. 이탈로 칼비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고전이란 독자에게 들려줄 것이 무궁무진한 책이다. 그래서 이 고전은 반복해서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오래고 풍성한 전통을 함께 맛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기도하고 노동하는 삶. 여러분, 수도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도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수도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수도회의 목적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세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 결론만 말하자면, 그러므로 수도회의 목적과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거기에는 깊은 뿌리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수도회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기도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노동을 합니다. 기도와 노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의 모토는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노동하라입니다. 기도하고 노동하는 이 단순한 삶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 그리고 수도원의 목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관상적인 삶, 비타 컨템플라티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노동은 활동적 삶, 비타 액티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 생략하고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상적 삶은 비타 컨템플라티바는 삼위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활동적인 삶, 비아 액티바 이것은 이웃과 공존하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결국 이 두 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웃과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죠. 저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과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목사의 과제만도 아니고 수도사의 과제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수도회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규칙서의 큰 목적은 그러므로 기도와 노동을 돕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노동하며 단순하고도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수도 규칙을 관통하는 질문이고요. 이 규칙서는 이 일을 돕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회의 하루는 어떨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그곳의 반복입니다. 수도회의 하루는 기도와 노동이죠. 기도와 노동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 규칙에서 수도원의 기도와 식사와 일을 규정하는 대목 중 일부를 읽어볼 텐데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 고딕체 글씨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8. 밤에 바칠 성모일도에 대하여 겨울철, 즉 11월 1일부터 부활절까지는 이치에 따라 사려 깊게 하려면 밤 제8시, 오늘날의 새벽 2시에 일어날 것이니 한밤중은 조금 지나서까지 쉬고 소화가 된 다음에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야간 기도 후에 남은 시간은 시편이나 독서를 더 익혀야 할 형제들이 공부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부활절부터 위에 말한 11월 초까지는 이렇게 시간을 배정할 것이니 야간 기도 후에 형제들이 생리적인 필요 때문에 나갈 수 있도록 잠깐 여유를 주었다가 날이 밝기 시작할 때 바쳐야 할 아침 기도를 뒤이어 바칠 것이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전기불이 없던 시절입니다. 해가 지면 자야 돼요. 수도사는 저녁 8시 정도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가 되면 깨어나서 밤에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구절은 시편 51편 15절인데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이것이 수도사가 밤에 대침묵에서 빠져나오며 내뱉는 첫 마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1장입니다. 형제들이 어느 시간에 식사해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절부터 성신 강림절까지 형제들은 제6시 오늘날의 낮 12시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도 식사를 할 것이다. 만일 밭에 일이 있거나 혹은 여름 더위가 지나치게 심하거든 제6시에 점심 식사하기를 계속할 것이며 이것은 아빠스가 배려할 일이다. 이처럼 모든 일을 조절하고 배치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정당한 불평 없이 일하도록 할 것이다. 수도사도 먹습니다. 먹어요. 그러나 음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지 몸의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사는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목적은 고행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제어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육체 노동에 관하여서도 읽어보겠습니다. 한가함은 시작.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성독을 할 것이다. 거룩한 독서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위한 시간은 이렇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부활절부터 10월 1일까지는 아침에 제1시 기도를 끝낸 다음 제4시까지 필요한 노동을 하고 제4시부터 제6시 기도를 바칠 때까지 독서에 전념할 것이다. 제6시 기도 후에 식사를 마치면 자기 침대에서 완전한 침묵 중에 쉴 것이지만 만일 누가 혼자 독서를 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제9시 기도는 좀 당겨서 제8시 반에 하고 다시 저녁 기도까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역의 필요성이나 가난함 때문에 직접 곡식을 추수해야 할 경우에라도 불만스러워하지 말 것이니 우리의 교부들과 사도들처럼 자신의 손으로 노동함으로써 생활할 때 비로소 참다운 수도승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심한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행할 것이다. 수도원의 하루는 단순하죠. 기도하고 노동하고 밥 먹고 잠을 잡니다. 이 단순한 하루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힘이 생겨요. 한가함이 영혼의 원수인 것처럼 번잡함은 영혼을 흐트러뜨립니다. 여러분 삶이 번잡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나의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없고 나의 자비를 건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느 날 뭔가 밝은 시선이 사라졌다면 내 삶이 단순함이라는 기율로 조율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집중. 자, 수도원의 하루 끝도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마치는데 규칙서는 잠이 들 때까지 수도사를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규정합니다. 자, 잠잘 때 어떻게 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각각의 침대에서 잘 것이다. 침구는 수도 생활의 방식에 맞게 자기 아빠스가 분배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은 같은 곳에서 잘 것이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 10명씩 혹은 20명씩 그들을 보살필 장로들과 함께 잘 것이다. 등불은 아침까지 계속해서 침실에 밝혀둘 것이다. 옷을 입은 채로 잘 것이며 띠나 끈도 맨 채로 잘 것이나 잠결에 혹시라도 상처 입지 않도록 칼을 허리에 차고 자지는 말 것이다. 그리고 수도승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서로 빨리 오도록 노력할 것이나 온갖 신중함과 단정함으로 할 것이다. 젊은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침대를 모아놓지 말고 장로들과 섞어 놓을 것이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날 때 잠 많은 이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서로 적당하게 깨워줄 것이다. 기도하고 노동하는 이 단순하고 진실한 삶을 위해서 수도회는 삶의 모든 에너지를 기도와 노동에 집중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와 노동에 집중하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일의 에너지가 누수되지 않도록 다른 일의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의 삶
세세한 부분을 통제하지요. 이것이 잠자리를 규정하는 규칙의 그 배후에 자리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의를 찾기 마련이에요.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자고 싶습니다. 또 사람마다 제각기 취향과 기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잠잘 때 불을 완전히 끄기를 바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약한 불을 남겨두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공동생활을 할 때 한두 사람의 의견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의 불씨는 공동체 전체로 퍼집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삶이 힘들어지고 함께 사는 삶이 힘들어지면 수도는 안 됩니다. 기도와 노동이 안 돼요. 공동체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 규칙서는 그걸 막는 거예요. 에너지의 누수를 줄이고 그 남은 에너지를 모두 기도와 노동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수도승은 외부에서 자기에게 오는 선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도승이 시작. 수도승이 아빠스의 명령 없이 자기 부모에게서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나 또는 자기들끼리라도 편지나 축성된 축복된 빵이나 다른 사소한 물건들조차도 전혀 받거나 줄 수 없다. 비록 자기 부모로부터 어떤 물건이 보내왔더라도 먼저 아빠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감히 그것을 받을 수 없다. 비록 받을 수 있다는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빠스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기에게 그 물건이 보내져 왔던 형제는 슬퍼하지 말 것이니 이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 누가 만일 감히 다르게 행하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수도사는 비록 자기에게 전달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빠스의 허락, 그리고 수도원장의 허락 없이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수도회 안에는 부유한 출신이 있고 가난한 출신이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집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보내요. 그러면은 자기 소유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한두 번이 여러 번이 되면 그리고 한두 개가 여러 개가 되면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불필요한 감정은 수도회의 수도를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가혹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기도와 노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한 규칙은 제가 읽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커다란 견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공동체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분란을 방지하여서 모든 에너지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죠. 자, 그럼 수도원의 기도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사는 생활의 중심에 기도를 둡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규칙서에 나타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한부터 읽겠습니다. 위에 말한 겨울철에는 처음에 주여 내 입시우를 열어주소서 곧 내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리이다 하는 계음송을 세 번 외우고 이어 제30편과 영광송을 외울 것이다. 그 다음 제94시편을 후렴과 함께 노래하거나 혹은 후렴 없이 이어서 노래한다. 그러고 나서 암브로시우스의 찬미가를 외우고 이어서 6편의 시편을 후렴과 함께 외운다. 이것이 수도의 기도인데 시편을 음송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겠죠. 시편을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듣기도 하겠고 또 읽어주는 것을 따라 읽기도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기도의 구절일 경우에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기도는 그 수행 방식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의 기도, prayer of expression과 공감의 기도, prayer of empathy입니다. 표현의 기도는 자기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익숙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자기 말로 하는 그 기도를 표현의 기도라고 합니다. 반면 공감의 기도는
누군가의 기도를 읽는 것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 기도에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공감의 기도입니다. 다른 이의 기도를 읽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공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공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감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서이지요.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역사 속 모든 교회의 일원들과 마음을 일치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시편을 음송합니다. 하루 그리고 일주일에 읽는 시편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매주 읽어야 할 분량을 줄이진 않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시편을 외우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여기서 특별히 부탁하는 말은 만약 어떤 이가 이와 같은 시편의 배정을 마음에 맞지 않게 생각하거든 더 좋게 여기는 대로 다르게 배치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지 주의해야 할 것은 150편의 시편들을 한 주간 동안에 완전히 다 외워야 하며 주일의 야간 기도에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한 주간의 시편 전체와 상용하는 노래를 완전히 외우지 않는 수도승은 자기의 거룩한 섬김에 너무 태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우리의 거룩한 교부들이 하루 동안에 열심히 이것을 다 완수하셨다고 하니 게으른 우리는 한 주간에라도 다 완수해야 할 것이다. 매주 시편 전체 150편을 완독하는 것, 이것이 게으른 사람의 실천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규칙서가 상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편을 매주 150편을 완독함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될 때 첫 주를 시편하는 시편은 꼭 이 시편으로 고정했어요. 여기서 난데없는 퀴즈입니다. 시편 이 구절은 뭘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시편. 힌트, 시편 중에 절수가 가장 긴 시편입니다. 시편, 훌륭하십니다. 네. 시편 119편입니다. 이게 말씀 시편이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 시편을 한 주를 시작하는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수도회의 전통이에요. 자, 게으른 사람들은 150편을 한 주에 읽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준비가 있어요. 준비. 준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기도는 우리 신자의 중요한 행위이죠. 우리는 눈을 감으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의 미시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대에 경건한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적합한 엄숙한 마음가짐에 도달하기 위해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도했다. 기도를 한 시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에 적합한 마음가짐에 이르기 위해서 한 시간을 침묵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생기면 기도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규칙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규칙서에서 기도의 실제가 등장하는 곳이 제8장입니다. 그에 앞서는 제5장, 6장, 7장은 각각 순명, 명령의 순종함과 침묵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에스터 드왈이라는 분은 이 세 가지 덕목, 순명, 침묵, 겸손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 자, 그 기본 태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순명에 대하여 1절 겸손에 시작합니다. 시작. 겸손의 첫째 단계는 지체 없는 순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일이며 그들은 서약한 거룩한 섬김 때문에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원한 생명의 영광 때문에 장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령받았을 때 즉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행함에 지체할 줄 모른다. 순명은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죠. 수도사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겸손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수도사는 선배 수사의 명령을 마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받듭니다. 이 선배 수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침묵에 대하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내 길을 지키어 내 혀로 죄짓지 않으리라. 나는 내 입에다 파수꾼을 두었고 벙어리가 되어 낮추어졌으며 좋은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노라고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자. 여기에서 예언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침묵의 덕을 닦기 위해 때로는 좋은 담화도 하지 말아야 했다면 하물며 죄의 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좋고 거룩하고 건설적인 담화일지라도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완전한 제자들에게 말할 허락을 드물게 줄 것이다. 성서에 너는 많은 말에서 죄를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스승에게 적합한 일이고 침묵하는 것과 듣는 것은 제자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만일 장상에게 여쭈어 볼 일이 있으면 온전한 겸손과 존경에서 나오는 복종심을 가지고 여쭈어 볼 것이다. 그러나 점잖지 못한 희롱이나 한가한 말이나 웃기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절대로 금하며 단죄하고 또 이러한 담화를 위해 제자들이 입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기도를 준비하는 다음 태도는 침묵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발화, 우리의 말이지만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우리 내면이 고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기도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가 앞서 구절들 읽었습니다마는 비록 건설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말수를 줄이라 하고요. 특히 희롱하는 말, 뭐 조롱하는 말, 불평하는 말, 또 서로 장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수사들에게 농담을 못하게 할까요? 왜 농담을 못하게 할까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농담이 일어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거의 모든 농담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낮춥니다. 나 자신을 낮추어서 희화하든지 그 농담의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과 사람을 낮추어서 희화하든지 농담의 일이 일어날 때 보면은 늘 무언가를 낮춥니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희화화해서 낮추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의 견지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낮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겸손의 대목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72절까지인가 있습니다. 매우 긴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목과 마지막 대목 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겸손의 단계는 12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단계와 12단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서는 우리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다. 이 말씀으로써 성서는 자기를 높이는 모든 짓이 교만의 일종임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겸손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어 잠시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옥불에 태워지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의 열두째 단계는 수도승이 마음으로뿐 아니라 몸으로도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항상 드러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나 성당이나 수도원 안이나 정원이나 길이나 밭이나 어디서든지 또 앉아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혹은 서있을 때나 언제나 머리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고 자기 죄에 대하여 매 시간 자신을 죄인으로 여겨 이미 무서운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리가 눈을 땅으로 내려뜨고 주여 저는 죄인이므로 하늘을 향해 제 눈을 들기에 부당합니다 라고 한 그 말을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며 예언자와 함께 나는 어디서든지 몸을 굽혀 낮추어졌나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기도를 준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행위는 겸손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어요. 기축사는 말하기를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는 교만으로 내려가고 겸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늘로 갈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하늘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서는 겸손을 12단계로 말하는데 이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겸손의 끝인 12단계는 겸손의 태도를 몸과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만 내 마음이 진실하면 됐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선한 의도를 착각해요. 근데 이건 속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몸과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겸손의 의도나 마음, 내 안에서 있는 겸손의 나만 알 수 있는 그 마음은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아요. 겸손의 태도가 몸과 표정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도 안 되고 어디서나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에서만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규칙이 가르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준비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다, 내 마음속의 진실함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리를 속여요. 속입니다. 분명하게 속여요. 그리고 나서 나는 진실하겠거니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시겠거니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겸손의 끝은 나의 겸손함을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근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의 반대로 해요. 나는 겸손하지 않아요. 근데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은 모두 저희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누그러뜨려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겸손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교만하진 않지. 그게 교만한 겁니다. 바로 정확히 그 지점에서 우리는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만 안 해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인 것처럼 늘 나를 낮춰야 됩니다. 늘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겸손하구나. 이게 겸손의 실천입니다. 갈 길이 멉니까? 가깝습니까? 근데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길이로 측정되지 않는답니다. 갈망으로 측정돼요. 갈망, 우리가 가진 그 갈망, 그 갈망의 크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멀죠, 멉니다. 요원하지만 멀어도 우리의 갈망이 늘 불타오른다면 이 길은 날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기도의 준비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네, 순명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이었고, 세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마음은 속입니다. 타인도 속이고 자기도 속입니다. 선한 의도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적법한 권위에 순종하는지 보면 됩니다. 순종을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규칙서가 말하는 이 순종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8장, 어떤 형제가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수도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형제가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았더라도 명하는 사람의 명령을 온갖 양순함과 순종함을 다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만일 맡겨진 일의 부담이 자기 힘에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이거든 인내성 있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자기의 불가능한 사유를 장상에게 말씀드릴 것이지 거만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로서 하지 말 것이다. 만일 말씀드린 후에도 장상이 전에 내린 결정대로 명령을 고수하거든 아랫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사랑으로서 순명할 것이다. 수도사는 자기가 이해할 만한 명령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도 받들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부당해 보이지만 때로 우리의 신앙은 부조리한 일을 마주하고 부조리한 일을 헤쳐나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성과 판단의 고행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의 일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정당한 명령이면 순종하지. 나는 옳은 말에 순종하지.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건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야. 그 말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의 일부만 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순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완수는 이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일만 일어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죠. 그러나 받아들이며 살아야죠. 순종을 익힌 사람은 인생이라는 과제도 수월하게 수행합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태초 때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받고 순종했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순종이 있다는 것은 명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법한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수도원에는 아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의 최고 지도자, 수도원장입니다. 수도원의 모든 수사는 규칙서를 따라야 하고요, 아빠스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아빠스의 위상은 규칙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이렇습니다. 아빠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어지며 그분께 바치는 호칭으로 불려진다. 수도원장은 그 수도원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대단한 지위죠. 그래서 그만큼 아바스에게 요구하는 자격도 엄청납니다. 매우 엄격해요. 거의 정말로 살아있는 부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덕목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바스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바스는 주의 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정하거나 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자기 명령이나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누룩을 제자들의 정신 속에 넣어주며 부풀게 해야 한다. 아바스는 자기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순명 이 두 가지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신문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바스는 집주인이 양들 가운데서 별로 이익되는 점이 없음을 발견하거든 그것이 목자의 탓인 줄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가 아바스의 이름을 받게 되거든 두 가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니 즉 모든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보여줄 것이다. 능력 있는 제자들에게는 주의 계명을 말로써 설명하고 마음이 무딘 자와 우둔한 자에게는 실제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바스는 자기가 제자들에게 부당하다고 가르친 바는 무엇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써 가르칠 것이다. 영혼들을 다스릴 책임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햄 바치기 위해 준비할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가 돌보는 형제들의 수요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며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영혼들에 대한 햄과 아울러 어김없이 자기 영혼의 햄도 주께 바치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아바스는 맡겨진 양떼에 대해 장차 받게 될 목자로서의 신문을 항상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 바칠 햄을 조심하는 동시에 자신의 햄에 대해서도 염려할 것이며 자신의 훈계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치게 할 때에 자기의 결점도 고칠 것이다. 여기 나오는 햄은 헤아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계명을 보면 아바스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죠. 또 그 명령이 만약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다면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명령해야 할 때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제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바름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제자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이 정의롭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거 부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혹은 아바스의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정의롭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억울함이 없어야 하고 부당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명령들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아바스에게 부과되는 규칙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영민한 제자에게는 알아들을 만한 놈에게는 말로써 하고 우둔한 제자 알아듣지 못할 사람에게는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규칙서에는 행동을 규제하는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벌 규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처벌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이 처벌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굶기거나 때려요. 근데 이 처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처벌이 동료 수사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처벌이에요. 이 처벌은 뭐 또 어떤 처벌이 있냐면 기도회 자리에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따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처벌이에요. 또 처벌 중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처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처벌이 이런 행동들이 처벌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처벌로 부과해요. 근데 이게 처벌인 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형제들이나 혹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굶기거나 때려요. 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7위가 있어요. 7위를 하면은 뭐 아주 심한 7위는 출교이지만 수찬정지라는 걸 시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을 처벌로 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서에 따르면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굶기거나 맞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 처벌이라는 것은 이해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덕목이지요. 어쨌든 영민한 제자에게는 말로 가르치고 우둔한 제자에게는 행동으로 가르쳐요. 영혼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 이 아바스 수도 원장이 자기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서 이 소사는 가장 높은 위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기능해요. 그래서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제어해요? 하나님만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대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감각을 매 분초마다 어느 장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원장 아바스 최고 지도자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결점을 고치듯 자기의 결점도 고쳐야 됩니다. 대단한 자기 수양을 한 사람이고 대단한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서는 아바스에게 대단한 수준의 덕성과 실천을 요구하죠. 이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에게 요구해야 할 바입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인가?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절차의 적법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자기를 철저하고 처절하게 갈아엎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최고의 겸손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목사인 제가 그렇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또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크고 작은 공동체의 장이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리더가 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우리의 끝에 늘 하나님의 결산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갈아엎고 처절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절제라는 덕목이 참 중요합니다. 아바스 그리고 규칙서는 수도원에서 대단한 권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아바스와 규칙서는 수도사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가장 적절한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이지요. 아바스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규칙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가 현실에 구현될 때 반드시 절제라는 덕목을 통합니다. 규칙서의 모든 명령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39장 음식의 분량에 대하여 시작. 매일 제6시와 제9시의 식사에 모든 식탁에는 요리된 두 가지 음식이 넉넉한 줄로 믿는다. 이는 각자의 연약함 때문이니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루에 한 번 식사하든지 아니면 점심과 저녁에 두 번 식사하든지 간에 하루에 넉넉한 한 리브라 약 300g의 빵으로 충분할 것이다. 만일 노동이 심하였거든 아바스는 자기 재량과 권한으로 유익하다면 무엇을 더 늘릴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과식을 피하여 수도승이 결코 소화불량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나이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른들에게와 같은 분량을 주지 말고 그보다 적게 주어 모든 일에 있어 절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극히 허약한 병자들 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네 발 가진 짐승의 고기를 절대로 금할 것이다. 수도원의 음식은 단출합니다. 두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 음식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를 더 마련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노동이 심했던 날은 아빠스의 재량으로 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시는 것을 살펴봅시다. 연약한 시작.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고려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하루에 한 햄이나 250ml 혹은 750ml의 포도주가 충분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금주할 힘을 받았다면 특별히 보상이 있을 줄로 알 것이다. 만일 그 지역의 필요성이나 노동이나 혹은 여름철의 더위로 말미암아 더 요구되는 경우에는 장상의 판단대로 정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과음이나 술 취함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다. 술이 수도승들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책에서 읽고 있지만 우리 시대의 수도승들에게는 그것을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적어도 과음하지 않고 약간씩 마시는 정도로 합의하도록 하자. 굉장히 재밌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고려해서 금욕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6절이 흥미로운데 이때도 라떼는 그러니까 라떼가 있었나 봅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에는 술이 합당하지 않다고 읽었어요. 근데 이걸 후배 수도상사들 그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1500년 전에 우리 수도사 후배 수도사들에게는 설득할 수 없어. 그래서 허용해. 이게 규칙서의 미덕입니다. 훈련이라는 미명으로 수도라는 미명으로 가혹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식사 시간을 정하는 대목에서 읽었습니다만 이처럼 모든 일을 조절하고 배치하여 이게 절제죠.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이 정당한 불평 없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규칙서의 목적이자 근본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제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적당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무엇을 금지하려면 금지하는 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금지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라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절제의 덕목으로 조율하는 곳에는 질서와 유연이 공존합니다. 우리 교회는 관례가 센 교회죠. 규칙이 센 교회입니다. 그 규칙이 제정될 때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가혹해지지 않으려면 그 이유가 변할 때 규칙도 변해야 됩니다. 이게 절제라는 덕목이에요. 이유와 상황이 변했는데 그 덕목이 남아있다. 그 규칙만 남아있다. 그 순간 그 규칙은 가혹해집니다. 그건 이제 절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는 질서와 유연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와 유연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이 질서가 제도로서 구현된다면 유연한 태도는 정신, 마음으로 실현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제도와 정신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한쪽에만 기대면 사고가 납니다. 규칙서에서 이를 알려주는 대목은 아빠스의 선출에 관한 규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회는 아빠스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규칙서가 수도원 안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세세하게 규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빠스의 선출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 동안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아빠스의 선출을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아빠스를 세움에 있어 항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공동체의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선정한 사람이나
혹은 비록 공동체 가운데 적은 부분일지라도 더욱 건전한 의견에 의해 선출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아파스로 세워질 사람은 비록 공동체의 차례에는 마지막 자리에 있더라도 생활의 공덕과 지혜의 학식을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해요. 첫 번째 방식은 만장일치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간접 선출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고수하라고 정해주지 않아요. 이것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도 할 수 있고, 소수의 회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재밌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선출하는데 정확한 규칙을 말하지 않고 상반되는 규칙을 병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요. 어느 쪽으로 선출해도 완전할 수 없어.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아빠스라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근데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그를 선출했던 방식의 화살을 돌려요. 너네가 뽑았잖아. 그럼 다음엔 그렇게 안 해. 우리 다 같이 뽑아서 이렇게 됐지. 그럼 다음에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도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도가 좋더라도 결국 사람의 산물이에요.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도 사람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사람은 원죄의 존재입니다. 뒤틀리고 왜곡되고 불안해요. 불완전해요. 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만을 신뢰하면 곤란합니다. 제도를 제정했던 근본 정신을 번번이 되새겨야 합니다. 제도를 실현할 때 제도를 통하여 근본 정신이 구현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느 순간 제도가 정신을 위배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바꿀 줄도 알아야 합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근본 정신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 본문에 따르면 과연 아빠스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 좋은 자질을 지닌 사람을 알아볼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란 이런 겁니다. 어떤 것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은 그거는 덕을 만들기도 하고 악덕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위해서 대상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선이 되고 이렇게 사용하면 악이 되는 것들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아무리 선한 것도 넘치면 악덕이죠. 악해 보이는 것도 예를 들어 처벌과 같은 것 이것도 적당히 사용하면은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선을 구현하기도 하고 악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제도를 통하여 덕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지혜이죠.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규칙의 지극히 일부를 읽었습니다.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71장은 서로 순명할 것이다 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들은 순명의 미덕을 아빠스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순명할 것이며 이 순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73장은 맨 마지막 장인데 이 규칙서 안에 모든 의덕을 준수한 규율이 다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그러니까 이 규칙서가 충분하지 않음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고향을 향해 달려가려는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보자를 위해 쓴 이 최소한의 규칙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완수하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위에 언급한 교훈과 덕행의 더욱 높은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사의 글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혹은 그들의 행적을 읽노라면 사실 그들의 일을 우리 신앙의 절대적 지향으로 삼기 쉽습니다. 아, 우리도 수도사처럼 하루에 300g만 먹어야지, 하루에 뭐 500ml만 마셔야지, 이렇게 형식을 따라가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해예요. 그들의 지향을 우리의 것으로 똑같이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근본은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규칙서의 안내를 받아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가듯이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인도 아래 겸손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 우울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셈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빛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빛이 밝음으로 다가오려면 우리의 눈도 떠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날마다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과 자연과 이 그리스도 역사 속 또 교회에 편만하게 펼쳐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어두운 눈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눈이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전체로 수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에 동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